너무 예쁜 커플이죠. 비주얼 커플 바로 이민호 씨 그리고 수지 씨 네. 커플인데요. 네. 이민호 대수지 커플 같은 경우는 7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민호 씨가 먼저 수지 씨에게 좀 뭐 연락도 하고 좋은 관계를 이끌어 갔던 것 같아요. 이민호 씨가 영화 1970이라는 영화를 찍었어요. 그렇죠. 네. 수지 씨가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시사회에 온 거예요.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게 아니겠느냐. 좀 초대를 해서 내 영화를 보여주는 거죠. 이후로도 그 이민호 씨가 수지 씨를 데리러 가는 모습이라던가 아니면 드라이브 코스죠. 남산 그리고 이태원 등지에서 식사를 하고 뭐 드라이브를 하는 모습이 이제 포착이 됐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보다 가장 화제를 모았던 것은 해외 사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예. 2015년 3월이었어요. 수지 씨는 이제 런던에서 그리고 이민호 씨는 파리에서 각자 화보 촬영이 있었는데 이민호 씨가 3월 15일에 먼저 끝난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 유로스타를 타고 런던으로 쏩니다. 무슨 헐리우드 스타의 사랑 느낌 아니에요? 아무나 네. 못하죠. 이 데이트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궁금해했었어요. 그래서 수지 씨가 나중에 후에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던 것은 네. 정말 평범한 연인들처럼 데이트를 했다. 네, 네. 가족들도 함께 갔었다라는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또 네. 너무 다들 팬층이 두텁잖아요. 그래서 헤어졌으면 하는 바람들이 좀 있는 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지 결별설이 좀 있었어요. 두 사람이 만난 기간에 비해서 결별설도 굉장히 많이 난 커플에 합니다. 무려 두 번이나 났었던 건데 근데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아니 잘 만나고 있다는데요? 너무 잘 만나고 있대요? 라는 반응이 둘 다 들어왔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결별 이혼 기사는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게 둘이 완벽하게 합의되지 않으면 기사가 성립이 안 됩니다. 한 명은 계속 나는 헤어지지 않았어. 아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너무 슬프다. 아 눈물나. 모 예. 연인이 있었는데 가수 둘이 배우 커플이에요? 배우 커플입니다. 배우 커플. 배우 커플. 근데 헤어졌다고 기사가 났어요. 저 그 커플 알아요. 근데 여배우 쪽에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헤어졌다. 남자 배우 쪽에서는 인정을 안 했어요. 중요한 건 둘이 결혼을 했습니다. 누굽니까? 아 그 결혼했잖아요. 했으니까. 한재석 박소연 씨입니다. 와, 진짜요? 그때 정말 이 기다려달라는 게 사실 남녀관계에서 맞는 게 제3자가 제 아무리 조언을 하고 정의 내릴 수는 없어요. 두 사람 간에 만남이 합의가 다 정리가 되지 않으면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두 분 결혼해서 아이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자, 8점 나갑니다. 아, 네. 이런 거 좋아하시는군요. 모르는 거, 모르는 거. 사실 우리가 A양, 뭐 B군 이런 거 누구누구라고 딱딱 정해주는 게 사실 정해주는 게 너무 쉬워요.